네, 안녕하세요. 신앙성가 서소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에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신앙성 콘서트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우리 영광 군수님, 김준성 군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강필구 의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내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해 주신 돌담 시인학교 운전 김희철 시인님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듣고요. 또 영광 시인이시면서 영광의 그 남도 사투리로 시를 지어주신 우리 이흥규 시인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인사말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담 시인학교 교장 김희철입니다. 시간 관계상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이번에 준비한 서서욱 시인왕성 콘서트를 감상하시고 마음 한쪽이 훈훈한 쌓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농 단덕리 단지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30대까지 고향에서 자라고 또 후배들을 가르쳐온 사람입니다. 요즘 시들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집 나오면 전부 다 폐위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하신 사투리, 정말로 우리의 정신과 혼이 살아있는 사투리를 가지고 시를 써보자. 그래서 쓴 시가 어머니의 편지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이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재판 발행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시단에서요 재판 발행했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 요즘도 시를 재판 발행을 해요? 아 그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쓴 시는 시골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읽어봐도 얼마든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분들의 대화를 이 주류에서 썼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사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를 가지고 낭송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저는 살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고향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